신앙 고백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아멘. 우리 해외 성도들 같이 서로 다 인사합시다. 쳐다보면서 영생의 샘물을 마십시다. 자, 이들 말씀 가지고 만남의 축복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어느 의과대학 해부학 시간에 이제 학생들과 교수님께서 실습 강의를 그렇게 하고 있었어요. 해부학 때는 시체를 놓고 이렇게 실습을 하지요. 하나님께서 이분이 교수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을 그렇게 만드실 때에 우리 몸의 모든 부위 부위는 다 그렇게 하나하나가 다 쓸데가 있어서 만드셨습니다. 맹장은 맹장이 필요해서 꼭 필요하기 때문에, 편도선은 편도가 꼭 필요하기 때문에, 손톱은 손꼽 손톱이 꼭 필요하기 때문에, 모든 부분은 다 하나님께서 필요하기 때문에 만드셨는데, 의학적으로 지금까지 해결하지 못하고 지금까지 이제 그 이유를 발견하지 못하는 한 부분인데, 그것이 뭐냐? 남자의 젖꼭지입니다. 남자의 젖꼭지 왜 만드셨는지 의학적으로도 지금 설명을 못합니다. 그렇게 말하니까 앞에 앉은 학생이 자신 있게 말했어요. 당당하게 말했습니다. 교수님, 그것은 앞뒤를 구분하기 위한 것입니다. 아주 재치 있는 대답을 했습니다. 오늘 상반기 우리 전도 이제 운동하는 주일인데 우리 가족 이웃 초청이 많이 되어진 것 같아요. 오늘 처음 오신 가족들 교회 처음 와가지고 긴장하고 또 불안해할까 싶어서 마음 좀 여시라고 제가 이렇게 개그 멘트를 하나 했습니다. 오늘 우리 예원교회 처음 오신 우리 새 가족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정말 축복합니다. 우리 신체 부위에 필요 없는 것이 없을 만큼 그렇게 세밀하게 다 설모가 있어서 창조된 것처럼 오늘 이 자리에 오신 분들은 한 분도 빠짐없이 다 하나님 앞에서 특별한 계획이 있어서 여러분을 부르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앞으로 예원교회, 이제 예원교회를 여러분이 신앙생활 하게 될 텐데, 하나님께서 나를 꼭 이 교회에 필요한 그런 성도로 부르셨다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이 믿어야 됩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가장 큰 축복을 꼽으라고 하면 만남의 축복이지요. 만남의 축복입니다. 매일매일 생활 속에서 우리는 누구를 만나고 살아가느냐, 이게 중요합니다. 누구를 만나느냐. 그런데 그 만남 대상이 어떤가에 따라서 우리 삶이 크게 달라집니다. 삶이 확 달라져요. 그래서 인생의 세 가지 만남에 축복이 있어야 된다 그러지요. 첫째는 좋은 부모를 만나야 된다. 그 다음은 좋은 스승을 만나야 된다. 그 다음은 참 현명한 배우자를 만나는 것이 축복이다. 그런데 이런 만남과는 차원이 다른 인생이 태어나서 가장 중요한 한 가지의 만남이 있어야 여러분의 그 인생의 삶 속에 최고의 축복의 삶을 삶 속으로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뭐냐? 그것이 누구냐? 인생은 누구나 다 흑인이든 백인이든 황인이든 상관없이 누구나 다 부자로 태어났든 가난하게 태어났든 어떤 상황에 태어났든 어떻게 자랐든 상관없이 누구나 다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야 됩니다. 예수님을 만나는 이 만남의 축복, 이 축복, 이것이 가장 중요한 축복입니다. 제가 말씀드릴 이 인생 세 가지에 드린 이 세 가지 만남에 이 복이 없다고 생각하는 분들도 여기에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분이라도 오늘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이 만난다고 하면 여러분 인생은 오늘부터 역전 인생이 될 것입니다. 최고의 축복된 인생으로 변화될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이 여러분이 축복을 받고 변화되는 사람 이 자리에 많이 앉아 있어요. 오늘 살펴볼 본문에도 보면 예수님을 만난 한 여인이 있습니다. 그분이 바로 사마리아 여인입니다. 이 여자는 이스라엘 사마리아 지역에 산다 그래서 사마리아 여인이라 그러는데 온갖 상처와 아픔과 많은 그런 고통, 열등의식 속에서 그야말로 죽지 못해서 살아가는 그런 여자였습니다. 이 사마리아 지역에 살고 있는 여자, 이 여자를 예수님이 직접 찾아가신 것입니다. 그리고 이 예수님을 만남을 가진 이 여자는 인생 최고의 축복, 그 정도 아니고 영원한 생명을 얻는 이 놀라운 축복을 맛보게 되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오늘 이 자리에 오신 모든 새가족 여러분 한 분도 빠짐없이 예수님을 만남으로 인생 최고의 축복인 이러한 영생의 축복을 맛보는 생애 최고의 시간 되시기를 제물로 축복합니다. 그럼 첫째로 생명 살리는 우선순위입니다. 3절 봅니다. 유대를 떠나 다시 갈릴리로 가실 새 사마리아를 통과해야 하겠는지라. 예수님께서 유월절 절기를 지키기 위해서 이제 예루살렘을 방문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절기가 끝나고 다시 사역을 이제 하고 계시는 갈릴리로 그렇게 오시게 되는데 본문에 보니까 아주 독특한 표현이 나와 있어요. 사마리아를 통과하여야 하겠는지라 그랬어요. 자, 마치 의도적으로 사마리아를 지나서 갈릴리로 가겠다는 의미가 담겨져 있었어요. 예수님 당시 유대인들은 사마리아 사람들을 멸시했어요. 자, 이들의 갈등은 구약시대로 들어갑니다. 구약시대 아수르라고 하는 나라가 북쪽 이스라엘인 사마리아를 점령을 해가지고 그야말로 이 완전히 북쪽 이스라엘을 잡아버렸어요. 그래서 사마리아 지방에 이제 이때가 언제냐? 예수님 오시기 전 BC 722년경입니다. 700년 전에 그렇게 이제 사마리아를 점령해가지고 완전히 아수르가 혼혈 정책을 썼어요. 이 남자들은 다 잡아가지고 포로로 다 끌고 가고 여자들은 놔두고 아수르 사람들이 와가 장가를 가가지고 그래서 전부 다 이방인 하나님 모르는 이 아수르 사람들하고 혼혈해서 아이를 낳는데 아이들이 전부 혼혈아들이. 그러니까 그거를 700년 동안 예수님 오기 전까지 내려왔기 때문에 거의 다 혼혈이라. 그래서 이 남쪽 유다 같은 이스라엘이지만은 북쪽 사마리아 사람들을 아주 멸시하고 짐승 취급했어요. 사람 취급을 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이 사마리아 지역을 그렇게 사람들은 이스라엘 사람들 가기 싫어했어요. 유대 사람들은 같은 동족이지만은 가길 싫어해서 혼혈했기 때문에 이스라엘의 이 자존심이 뭐냐? 치명적인 아픔이 바로 혼혈이에요. 그러니까 자기들은 이걸 철저하게 순수의 이 아브라함의 후손의 혈통을 지켰는데 여기서 이제 아수르 때문에 혼혈이 되니까 이스라엘이 아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남쪽 유대인들은 북쪽 사마리아 이 사람들을 정우하고 멸시하고 개처럼 취급을 그렇게 했어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사마리아 사람 만나는 것 자체를 금기시했어요. 만나지 마라. 만나서도 안 된다. 그래서 사마리아 지방으로 이렇게 가는 거는 극도로 싫어했어요. 찔려가면
찔러 가면 훨씬 빨리 갈 수 있는 길이 있는데도 일부러 사마리아 안 가려고 한참 들려서 그렇게 돌아다니고 그랬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혈통적으로 말하면 예수님이 유대인이에요. 남쪽 유다 유대인이에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모두 다 끌어 하는 이 사마리아 지역에 의도적으로 들어갔어요. 그 이유는 한마디로 사마리아 현장에 목말라 하는 한 영혼, 그 한 영혼이 있었습니다. 복음이 필요한, 갈급한 한 영혼이 그곳에 있었어요. 그것을 아셨습니다. 예수님의 이 우선순위는 한마디로 뭐냐? 생명 살리는 거였어요. 생명 살리는 것이 예수님의 모든 윤리, 도덕, 율법 다 떠나서, 자존심 다 떠나서 예수님의 우선순위는 생명 살리는 것이었어요. 5절 봅니다. 사마리아에 있는 수가라 하는 동네에 이르시니 야곱이 그 아들 요셉에게 준 땅이 가깝고 거기 또 야곱의 우물이 있더라. 예수께서 길 가시다가 피곤하여 우물 곁에 그대로 앉으시니 때가 6시쯤 되었더라. 사마리아 여자 한 사람이 물을 길러 왔음에 예수께서 물을 좀 달라 하시니,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여자에게 물을 좀 달라 하시면서 대화를 시도합니다. 그러니까 이 여자가, 아니 당신은 유대인이 아니냐, 어떻게 사마리아 여자 나에게 물을 달라 하느냐라고 되물었습니다. 당신은 서로 얼마나 그렇게 이 상종을 하지 않았던지 유대인과 사마리아의 적대 관계가 그대로 드러난 내용이에요. 이 여자의 말에서 예수님과 대화를 보면, 이 대화를 쭉 하는데요, 그 내용을 보면 이 여자가 다섯 번 결혼했어요. 여기 다섯 번 결혼한 분 있어요? 다섯 번 결혼하고 이혼했어요. 지금 사는 남자도 결혼하지 않고 그냥 동거하는 상태에 있는 여자예요. 2000년 전에 다섯 번 결혼하고 이혼하고 지금 동거하고 사는 여섯 번째 남자 산다. 이거는 보통 사건이 아닙니다. 보통 상처가 아니지요. 그러니까 동네 사람들이 이 여자를 볼 때 어떻게 보겠어요? 따가운 시선으로. 그러니까 이 여자는 그런 시선을 보면서 살아왔단 말이에요. 보면 보니까 6시쯤 되었다 그랬는데 6시에 그 우물을 기리러 왔다. 우리 시간을 말하면 낮 12시예요. 유대인의 6시는 우리나라 낮 12시라고. 낮 12시에 물을 길러 왔다. 이 말은 엄청 12시가 뜨거운 태양이 내리쬐는, 그 팔레스타인은 우리나라하고 다릅니다. 팔레스타인은 왜 두근을 서냐? 팔레스타인은요, 제가 가보니까 50도, 60도예요. 그러니까 차갈이 이렇게 있으면 계란 딱 깨면 후라이 그대로 되는 거예요. 얼마나 뜨거운지, 사막지대거든. 그러니까 그 뜨거운 태양에 누가 대낮에 물 길러 옵니까? 그 더운 시간표에. 그러니까 마을 사람들은 다 아침이나 늦 저녁에 하는데 이 여자는 아무도 안 오는 시간 대낮에 물을 길러 간 거예요. 그만큼 사람들은 마주치기 싫은 거예요. 다시 말하면 이 사마리아 여자는 민족적으로, 개인적으로 큰 상처와 아픔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지금 또 우리 주변에는요, 이런 숨은 아픔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아요. 겉으로는 행복한 것 같고, 겉으로는 대단히 다 가진 것 같은데, 그 내면에 들어가면 얼마나 다 가진 것 같은데 이해할 수 없는 그런 아픔들, 그런 외로움이 많아요. 저는 최근에는 칼 가족들 보면서 가진 거 다 가져놓고 저렇게 분노하고 저렇게 싸우고 온 가족이 왜 저럴까?
그 가정은요, 가문의 흐름이 여러분 아셔야 돼요. 그건 본인과 의도와 상관없이 그 흐름이, 그 영적 흐름이 분노와 상처밖에 없는 가정입니다. 그러니까 막 자기도 모르게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우리 평민들 이해할 수가 없잖아요. 그 많은 돈을 가진 거부가 저렇게 힘들게 살까? 지금 세상 사람들은 숨은 아픔을 다 가지고 있어요. 그 끝으로 보면 속아요. 아이고, 저 사람이 뭐가 부족하겠나? 뭐 저 사람이 복음을 들을 아무런 무슨 관심도 없을 것 같다. 그렇게 생각이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중심을 보신다고. 사람의 외모를 보는데 그 아픔을 다 가지고 채워지지 않는 영혼의 갈급함. 이상하지요. 제가 우리 새 가족들 우리 어르신들 모실 때 그 말을 드렸습니다. 마사이 마을에 제가 가서 사자들이 사냥하는 걸 봤어요. 새벽에 해 뜨기 전에 이 가족이 한 20마리가 되는데 쫙 어떻게 그렇게 기가 막혀요. 양쪽으로 딱 갈라져 가지고 한 10마리씩 양쪽으로 가서 낮은 포복을 하면서 그 짐승들을 포위를 해요. 포위를 하는데 우리가 차에서 이렇게 보니까 차에서는 관심도 없어요. 그 포위를 하는데 그래가지고 팍 다 잡아먹어요. 그 20마리가 붙어가지고 사마가 배를 다 채워요. 그 보고 갔어요 우리는. 그리고 숙소 갔는데 숙소가 얼마 안 떨어졌어요. 그래서 숙소에 있다가 다시 보래 선교사님이 다시 와서 낮에 안 보래 뭐 하는지. 낮에 와보니까 전부 다 배를 채우고 다 자요. 그 나무가 많지 않아요. 그러니까 조그마한 숲으로 거기 머리를 다 쳐박고 머리만 박고 다 자는 거예요. 옆에 사슴 막 돌아다녀 보지도 않아요. 아, 짐승은 저렇게 배만 채우면 만사형통 그냥 자는 거구나. 인간은 배가 불러도 이상하게 만족이 없어. 육신적으로 다 가져도 만족이 없어. 채워도 채워도 영혼의 갈급함은 해결할 수 없어. 그래서 영적 존재예요. 짐승은 배부르면 끝. 사람은 영적인 이 갈급함은 채울 길이 지상에 없어요. 새가족 여러분 다 가져보세요. 이 강서구, 이 가양동, 이 등촌동 아파트 다 가져보세요. 천대를 가져보세요. 만족이 있는가? 그때부터 이상한 일이 생깁니다. 없던 돈이 막 수조가 생겨가지고 막 어떻게 될 줄 밤잠을 못 자고 이걸 누가 훔쳐갈까? 누가 형제들이 뺏을까? 잠 잘 자던 사람이 그날부터 잠을 못 자. 여러분, 행복이란 것이 육신적인 것만으로 오는 것이 아니다는 얘기. 지금 또 유리 방황하는 현대판 사마리아 여자들이 너무나 많이 우리 주위에 있다라는 거예요. 10절 보세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가 만일 하나님의 선물과 또 내게 물 좀 달라 하는 네가 누구인 줄 알았더라면 너가 그에게 구하였을 것이요 그가 생수를 내게 주었으리라. 예수님께서 인생 살이에 지치고 고나여 더 이상 삶의 의미를 찾지 못하고 살아가던 이 사마리아 여자에게 생명의 복음을 전해줍니다. 특별히 어떤 뭐요? 지식적 접근이 아니에요. 이 여자가 알기 쉽도록 풀어줍니다. 너 지금 이렇게 살아오지 않는다. 예수님이 누굽니까? 하나님이시잖아요. 전능자니까 과거를 다 알아본 거요. 너 다섯 번 결혼했지. 다섯 번 이혼했지. 지금 사는 남자도 결혼하고 살고 있지. 놀래버린 거요. 자기 내면 속에 있는 상처, 고통 다 아시는 거요. 이 도대체 이분이 누구냐? 그러면서 알기 쉽도록 잘 풀어서 설명합니다. 본문에서 하나님의 선물, 하나님의 선물, 이 선물이 뭐예요? 하나님의 선물, 구원입니다. 인간은 구원을 받아야 돼요. 그리고 그 구원은 다른 데 있는 것이 아니라 지금 너 앞에 있는, 지금 너 앞에 있는 예수님 자신을 통해서 주어진다는 말씀을 예수님 직접 하고 계세요.
내게 물 좀 달라는 이가 누구인 줄 알았더라면 너가 그에게 구하였을 것이요 그가 생수를 너에게 주었으리라. 구하시기 바랍니다. 생수를 내게 주십시오. 예수님 나에게 영원한 생수를 나에게 주십시오. 그러니까 여자가 반응을 하지요. 내가 너네 구하면 내가 생수 영원한 생수를 주겠다. 그 여자가 무사고 뭐라고 답을 합니까? 11절입니다. 여자가 이르되 주여 물길을 그릇도 없고 이 우물은 깊은데 어디서 당신이 그 생수를 얻게 사옵나이까? 우리 조상 야곱이 이 우물을 우리에게 주셨고 또 여기서 자기와 자기 아들들과 짐승이 다 마시는데 당신이 야곱보다 더 크니까.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께서는 이 여자에게 영적 접근을 했어요. 영적 접근을 했는데 여자는 육신적인 대답을 합니다. 예수님이 영적인 메시지를 주는데 여자는 육신적인 그런 관점에서 이 말을 받는단 말이에요. 지금 자기 앞에 말씀하고 계시는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그렇게 제대로 알지 못했어요. 영의 눈이 열리지 않는 사람은, 거듭나지 않는 사람은 설교를 못 알아듣습니다. 더더욱 대표교단 장로님 기도는 더 못 알아듣습니다. 무진장 빠르기도 하지만 내용이 너무 어마어마 방대해가지고 뭔 말인지 그 용어 자체도 뭐 전혀 못 알았습니다. 장로님들 세가지고 왔을 때는 좀 쉬운 기도 하시기 바랍니다. 너무 수준 높은 기도가 돼. 대단한 기도입니다. 세계적인 기도입니다. 그 저는 보면서 아 나도 말을 좀 천천히 해야 되겠구나. 아, 저래 빨리, 내가 지난주 무진장 빨리 했더니 빨리 한 것 같다. 나도 좀 천천히 말을 해야 되겠다. 표정도 좀 밝게 해야 되겠다. 어느 대교회, 교회 어느 대교회 성도는 교회에 갑니까? 그러니까 목사님 미소보러 갑니다. 그러더래. 나 충격받아서 이번 주에. 그래서 야 그렇구나. 나도 우리 예원교회 성도들 정은준 목사님 미소보러 그죠? 틀린 말이야. 그건 사실은 예수님 만나러 와야지 복음 들어 와야지 미소보러 옵니까? 그러나 참고해야 돼. 너무 인상이 험하기 때문에 나도 미소를 좀 지어야 되겠다. 무슨 말인지 성도 여러분 우리 새가족들은 잘 이해를 하지 못합니다. 어떻든 이 오늘 이 사마리아 여인이 예수님을 만났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누군지도 모르고 예수님 입에서 나오는 그 말이 무슨 뜻인지도 모르고 육신적인 자기 수준에서 했어가고 자기 생각에 잡혀가지고 전혀 엉뚱한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 생각에 잡혀 사는 사람 불행합니다. 내 생각 속에 내 개념 속에 이 여자에게 예수님이 놀라운 복음을 선포합니다. 13절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야곱의 우물을 최고로 생각하고 있는 이 사마리아 여자에게 예수님께서 너희 조상들이 받던 그 우물의 물을 마시는 사람은 다시 목마른다 그랬어. 다시 목마른다. 아주 의미심장한 말씀. 구약 시대에 다시 말하면 구약의 종교 시대에 율법 시대에 율법의 종교 이것은 다시 목마르게 한다는 겁니다. 계속 목말라 한답니다. 많은 사람들이 종교를 가지고 있습니다. 나름대로 종교를 가지고 있습니다. 심지어 교회도 다닙니다. 그런데 이 그리스도가 누구신지 모르고 다니니까 심지어 교회를 다녀도 목말라 해요.
답 없습니다. 지구상에 답 없습니다. 모든 종교 목마릅니다. 모든 율법 생활 목마릅니다. 복음 속에 들어오지 못한 기독교인들 목마릅니다. 사마리아 여자가 갖고 있던 모든 종교적인 이 신념을 다 무너뜨려버리는 말씀. 율법을 지키는 종교 생활로는 결코 영적 이 갈증을 해소할 길이 없다는 말씀입니다. 인생의 갈증, 타는 목마름을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주어지는 생수를 마시는 자만이 완전히 해결할 수가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아니고는 목마름을 해결할 수 없습니다. 이런 불평, 저런 불평, 이런 문제, 저런 문제 계속 닥칩니다. 눈만 뜨면 닥칩니다. 잘 들으세요.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영원히 솟아나는 샘물. 영계 성도들은 영원히 솟아나는 샘물을 여러분 간직하고 사는 줄로 믿습니다. 어떤 일이 생겨도 무슨 일이 있어도 누가 무슨 말을 해도 여러분 속에 있는 그 생수는 끊이지 않고 솟아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세상에 어떤 것도 영적의 이 갈증을 해소시킬 수가 없습니다. 세상의 종교, 철학, 윤리, 도덕, 선행, 봉사 이런 것들이 결코 영혼의 이 공허함을 채울 수가 없다라는 말씀입니다. 이런 것들을 하면 할수록 이상하지요. 하면 할수록 열심히 봉사하고 착한 일을 많이 하고 나름대로 열심히 하는데도 목말라요. 뭔가 목말라요. 갈증이 나요. 마치 목마르다고 바닷물을 그렇게 마신 것 마찬가지로 이 갈증은 뭘 하면 할수록 더 배가 돼요. 영혼의 목마름은 그 영혼을 창조한 하나님의 품 안에 들어가야만 해결됩니다.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만나는 유일한 길 대신 예수 그리스도가 인생에 영원한 생명수가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계시록 21장 6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생명수 샘물을 목마른 자에게 값없이 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어떤 인간의 종교적 행위로 주어진 것이 아니에요. 노력이 아니에요. 값없이 주는 선물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을 초청한 거예요. 값없이 아무 노력 필요 없어요. 아무 수고 필요 없어요. 예수님께서 이미 값비싼 희생을 십자가에서 그렇게 다 치르시고 부활하셨기 때문에 우리에게 값없이 주어지는 이 영생 주님의 십자가 부활의 대가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다 치르시오. 우리의 죄의 대가를 우리의 저주의 대가를 다 치르시고 그를 믿는 자에게 영생을 선물로 주셨습니다. 마음의 문을 열고 이제 예수님을 내 구주로 영접하면 다 끝나버리는 겁니다. 아멘. 예수님을 내 구주로 영접하면 끝나버린다니까요. 끝이에요. 끝. 뭐 더 바랄 필요가 없어요. 새가족 여러분 같이 한번 제가 영접 초청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다 눈을 감으시고 기도를 따라 하시기 바랍니다. 주 예수님, 저는 죄인입니다. 인생이 어디서 와서 무엇을 하다가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고 방황하며 살았습니다. 지금 이 시간 내 마음에 물 엽니다. 내 안에 들어오셔서 나의 주인이 되어주세요. 저의 과거에 지은 죄, 현재 짓고 있는 죄, 미래에 지을 죄까지 십자가에서 피 흘리시고 용서해 주신 거 믿습니다. 나 같은 죄인을 하나님의 자녀로
담아주시니 감사합니다. 지금부터 천국 갈 때까지 나를 도와주세요. 나를 인도해 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자, 영접한 분들 진심으로 축하 박수 드리겠습니다. 아무 노력도 필요 없습니다. 어떤 시간도 필요 없어요. 아무 준비도 필요 없어요. 인간이 할 거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나 예수님 내 주인으로 영접해서 믿겠습니다 라고 입으로 믿고 고백하는 순간에 여러분 공기가 들락날락해서 여러분 생명 지켜주듯이 여러분 영혼에 이 양식인 생수가 들어가서 영원한 생명이 들어가서 예수의 영이 들어가서 여러분과 함께 계십니다. 의심도 하지 마시고 아무런 불안해하지 마세요. 오늘부터 예수님을 영접했기 때문에 예수님은 나의 주인이시다. 영생의 축복소로 들어왔음을 의심하지 말길 바랍니다. 한 번 바뀐 신분은 영원히 바뀌지 않아요. 여러분이 예수님 영접했다. 그 하나님 자녀예요. 해놓고도 몰라. 본인이 영접해놓고도 진심으로 했는데 그때는 했는데 지나고 나서 몰라. 기억이 안 나. 교회도 안 나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인데 하나님의 자녀로서 삶을 살지 못하면 하나님 신호를 줘요. 생활 속에 예수 믿도록. 그래도 말 안 들으면 신호가 무슨 신호냐. 물질로 거둬가기도 하고 질병을 주기도 하고 인간관계 아픔을 주기도 해서 쳐다보도록 주만 바라보도록 그렇게 만들어요. 그렇게 해서 여러분이 예수님을 바라보고 영생의 길을 인도하신다. 끝까지. 아멘. 육신은 쳐서 사단에게 주어버리고 영혼을 거두어 천국으로 가신다. 그 정도예요. 한 번 변화된 여러분 신분은 바뀌지 않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의심하면 안 돼요. 자, 그런데 중요한 것이 뭐냐. 그 변화된 이 신분에 걸맞는 이제는 영적 삶을 살아야 돼요. 영적 삶을 살아야 되는데 모르면 뭐 살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우리 교회는 새가족 교육이 있어요. 새가족 들어오면요 교육을 잘 시켜줍니다. 개인적으로 잘 시켜줘요. 그래서 이제 저는 여러분에게 분명히 당당하게 밝힙니다. 이 세상에 많은 교회들이 있지만 우리 교회만큼 생명의 복음을 여러분 개개인을 위해서 확실하게 전해주고 보호하고 지키고 잘하게 해줄 수 있는 교회가 거의 없어요. 이건 착각도 아니고 교만도 아니에요. 그만큼 영적으로 확신을 가지고 있습니다. 교회가 인도하는 대로 따라오기만 하면 돼요. 신앙생활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교회가 인도하는 대로 교회 전체 흐름을 따라가기만 하면 돼요. 그냥 가면 가고 오면 됩니다. 그렇게 하면 되는데 판단하고 아이 뭐 저래 뭐 이래 이게 마음에 안 들어 그렇게 판단하면 안 돼요. 그럼 여러분 신앙 안 자라요. 미안합니다. 판단할 자격이 없어요. 판단할 능력도 없어요. 판단할 그러한 이 여러분의 직분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은 그냥 따라오시기 바랍니다. 따라오면 여러분 신앙은 잘 자라게 돼 있어요. 예원교회 와서 내가 이 그리스도 만남 이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가 체험하게 될 것입니다. 너무 행복하구나. 지구상에 나는 가장 행복자구나. 하나님 자녀 된 모든 우리 새가족들 예원 공동체에서 날마다 영육간에 견고하게 살아가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영생을 누리고 증거하는 삶이에요. 자, 28절로 자 30절 봅니다. 28절로 30절입니다. 여자가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로 들어가서 사람들에게 이르되 내가 행한 모든 일을 내게 말한 사람을 와서 보라. 이는 그리스도가 아니냐 하니 그들이 동네에서 나와 예수께로 나오더라. 하루하루가 고통 그 자체였던 이 사마리아 여자는 자신이 만난 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깨닫고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깨달았어요.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깨달았어요. 예수는 크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예수가 이 내 앞에서는 이 예수가 바로 인류를 구원하러 온 내 개인의 문제를 완벽하게 해결해 주실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발견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 하면서
나 예수 믿는다. 구원 받죠. 예수가 구원자니까. 그런데 문제 해결은 안 돼요.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알아야 해결된다고요. 예수가 누구냐. 내 인생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셨다. 그리스도가 아니냐. 이 대단한 발견이거든요. 이 내가 만난 이 예수가 그리스도가 아니냐. 놀라운 변화예요. 뭐 일순간에 그냥 놀라운 변화예요. 멸시 천대받던 이 여자, 사마리아 여자, 다른 사람의 눈을 피해서 햇빛이 쨍쨍 내리쬐일 그 시간표에 물질을 올 수밖에 없었던 이 여자. 이 여자가 어떻게 됐습니까? 예수 만나자마자 아 이분이 그리스도구나 하는 순간에 동네로 뛰어들어갑니다. 동네 사람들에게 뛰어들어가서 동네 사람들에게 외칩니다. 와보라! 와서 봐라! 내가 우리 조상들이 기다렸던 우리 인류가 그렇게 기다렸던 이 그리스도를 내가 만났다. 우리가 이번 상반기 전도운동의 주제로 잡은 것이 뭐냐? 와서 보라. 이 사마리아 여자의 전도는 아주 이처럼 단순했습니다. 그런데 이런 사마리아 여자의 외침에 동네 사람들이 평소처럼 콧방귀를 꼈습니까? 뭐라고 했습니까? 그들이 동네에서 나와 예수께로 오더라. 우리가 현장에서 복음을 전할 때 꼭 많은 사람, 많은 것들을 알아서가 아니에요. 이 사마리아 여자가 예수 만난 것밖에 없어. 예수 처음 한 것밖에 없어. 그런데 이 내가 교회 와서 은혜 받은 것밖에 없어. 아, 정말 내 인생의 답이구나. 이 예수 그리스도가 모든 것이구나.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밖에 증거할 것밖에 없어. 내가 이 그리스도를 만났다. 딱 한마디. 자신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나니까 그토록 무거웠던 인생의 짐이 그렇게 남의 눈을 시선을 피하며 살았던 어두운의 삶이 싹 다 어두물려 가버리고 무거운 짐이 다 없어져 버리고 가벼워졌습니다. 영적인 목마름이 해결되었다. 그러니까 내가 만난 그 예수 그리스도를 한번 와서 보라. 와서 보라. 그렇게 외친 것입니다. 이런 간단한 외침이 창세기 3장 영원한 저주 가운데 빠져있는 인생을 구원의 자리로 이끌 수 있는 힘이 되는 것입니다. 새가족 10주 수료를 한 청년 중에 새가족 10주 주류를 하고 나서 이런 고백을 한 간증문을 제가 봤어요.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알고 누리면서 지난 몇 달 동안 모든 것이 긍정적으로 변하여 날마다 행복한 삶을 살게 되었고 변화된 자신의 모습으로 인해 가지고 어머니와 어머니 친구의 지인들까지도 전도하게 되었습니다. 전도의 의미를 몰랐지만 맛있는 것을 먹으면 사랑하는 사람이 생각나는 것처럼 내가 받은 이 큰 이 복음의 축복을 이 알고 맛보고 나니 알리고 싶은 마음이 넘쳐서 기도하고 나가니까 계속해서 응답을 그렇게 주신다라고 간증했어요. 한 청년의 간증이에요. 참 귀한 청년이죠. 오늘 예수 그리스도를 처음 믿는 새가족 여러분들도 우리 예원교회 이 가족 모든 성도들 또 혼자만 영생의 이 축복을 맛보고 사는 것이 아니라 혼자만 해방된 자유를 누리고 사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그 맛을 그 치유를 불신 가족, 불신 친척, 불신 많은 지인들에게 전해보시기 바랍니다.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하나만 돼요. 와서 보세요. 와 보라. 와서 그리스도를 보라. 자, 다음 주는 특별히 우리 후대인 렘넌트 초청 주일입니다. 중등부, 우리 많이 앉아있습니다. 고등부, 우리 또 대학부 청년부. 이 대상으로 우리 모두가 영적 초청자가 되시기 바랍니다. 한 주간 영생의 축복을 실제로 맛보고 누리면서 이 사마리아 여자처럼 전하는 그런 성도를 다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결론입니다. 벳 맹겔리지 박사라는 분이 있습니다. 벳 맹겔리지 박사는 물 치료의 핵심 그 책이 있습니다. 물이 치료의 핵심이다라는 책이
그러니까 이분은 런던 대학의 세인트 메리 병원 의사인데 평생을 통증과 질병과 관련된 이런 만성 탈수를 연구했던 사람이에요. 그 결과 고혈압, 당뇨, 변비, 천식, 소화성 궤양, 또 편두성, 또 루마티스, 관절염, 요통, 또 비만, 뇌졸중 이런 모든 이 질병들이 대부분 다 체내에 좋은 물이 부족했기 때문이다. 좋은 물이 부족하기 때문이다. 그래서 생겨난 것이다. 그래서 책에서 뭐라 하느냐. 물을 하루에 8컵 이상을 마시게 되면 그것이 보약이다. 그래서. 육신적인 건강을 위해서 여러분이 뭐요? 약보다 물을 많이 마셔야 된다. 그리고 영적 건강을 위해서 어떻게 해야 돼요? 영적 건강을 위해서. 바로 living in what? 생수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마셔라.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은혜를 받으면요. 여러분 속엔 모든 질병도 치유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모든 그분의 이 기도, 그분의 영향 속에 살면 최고 행복자예요. 요한복음 7장 38절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를 믿는 자는 성경에 이른 것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영계전 성도는 시간이 흐를수록 생명수 대신 예수 그리스도로 충만한 삶을 사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만남을 가진 자마다 생명이 살아나는 생명 구원의 증인들 다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